자, 그러면 우리 네, 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사님 모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략 한 4, 5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하나 정도 리포트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요새 건설업종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하나 나왔고요. 그 하나금융투자의 서현정 이제 애널리스트가 일단 아마 실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이 좀 1분기 실적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좀 데이터가 나왔고요. 1분기 이제 그 하나금융에서 추정하는 합산 매출액은 그 5% 정도 증가는 하는데 영업이익이 12% 정도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주택 건축 부문 성장세, 뭐 해외 매출 반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보다 11% 정도 하향 조정된 이유는 일단 1분기에 좀 연휴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기가 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이 조금씩 네네네. 더 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부담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 부담 일부 존재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1분기에 예상보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은 크진 않았는데 뭐 이게 원재료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실적 악화 요인으로 그러니까요.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공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맞아요. 했거든. 네. 근데 이 모아 보니까 시멘트, 다 철근 다, 네. 다 모아 아스콘 네. 뭐 다 모아 보니까 네. 그렇지 않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철근은 또 대한체강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아, 대한민국 최고지. 아, 그죠. 한번 도와줘야지. 15%만 철근이 뭐 최고 뭐 최저가 있나? 아, 철근이 다 같은 철근 다 아니야? 비슷하지 아, 않나요, 근데? 철근이 뭐 아니 철근도 명품이 있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붕어빵은 명품이 있어요? 아이 팥이 다르지. 한국 팥을 써봐. 수입팥 말고. 철근도 달라요. 철근도 그 중간 중간 조금씩 홈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부드럽게 쓸리는 애들이 있고 시멘트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철근은 대한제. 네. 저 대한제가. 아, 부끄러워. 아, 대한제가 뭐 요즘 주가 그래도 좀 괜찮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씩.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이 사실 정책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그러나 네. 이제 여기 하나금융의 의견은 뭐냐면 그런 좀 단기적인 실적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바뀐 게 없다. 어쨌든 주택용 공급은 늘어나고 큰 그림에서 실적 개선은 좀 확실하니까 투자 포인트가 바뀐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언급을 했고요.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고 또 분양을 미뤄뒀던 이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2분기부터는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추정치는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괜찮은데 네. 단기적인 조정은 좀 어쨌든 이런 실적 이슈 때문에 네.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59분. 네. 자, 예상가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한 0.34 뭐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나스닥의 좀 급락 여파로 인해서 야간 선물도 한 0.6%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부근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네네네. 일단 마이너스 한 0.5% 가까이 좀 밀리는 상태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도 호가가 제일 좋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고요. 이게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5일 날 기업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오늘 한 2% 가까이 포스코 홀딩스 네, 홀딩스 홀도 네.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 됐죠. 지주회사로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주총했잖아. 네. 아, 저는 이제 지주 쪽으로는 안 가려고요. 전 지주는 이제 다시 나갈 겁니다. 지주? 네. 지주로 그렇게 저 포트폴리오 짜진 않겠어요. 나는 요즘 지주에 관심 많은데 솔직히. 아 왜요? 나는 지주에 관심이 많아. 아, 난 지주 때문에 지금. 자 봐봐. 지주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아 개선될.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액팅이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주사서 다 재미를 못 본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 해결해야지. 아니,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지겠지?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지주에 관심이 많아요. 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장은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출발이 좋고 철강주가 다 괜찮아요. 동국제강도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현대제철이 한 1%, 아마 포스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오션이 1.3% 정도 반등했고 신고가 기록했던 현대중공업도 오늘도 좋습니다. 0.3%. 현대중공업이요? 네, 현대중공업. 아니, 너무 이상하다. 아니, 현대중공업이 오름 적어도 HD현대는 빠지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현대중공업을 이제 갖고 있는 지주사인데 빠지진 말아요. 네. 아니, 올라가면, 사업해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든지 그만큼 못 올라가 조금 올라가든지 반대로 움직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네. 당연하지. 네. 와.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네. 그게 이제 좀. 그게 문제라는.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예. 네. 난 그리고 지주사면 지주사라고 확실히 좀 포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아, 좀 지주라고 옆에 가로치고 지주 이렇게 좀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왜 안 했겠어? 지주 그러면 안 사니까 안 했겠지. 실제로 그 지주자 안 붙은 회사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GS도 그렇고 SK도 이 지주자로 LG도 안 붙어 있잖아요. SK 지주 하는 순간 투자를 안 하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현혹을 시키나.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철강주하고 일부 조선주 조금 강하고 한국조선해양도 일단 마이너스 갔다 좀 플러스로 전환은 됐고요. 이제 그 외에 대부분은 좀 하락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서 2.8% 주가 좀 빠지고 있고 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2% 오늘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도 다 안 좋고요. 네이버도 한 1.7%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성장주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출발을 좀 보이고 있고 지주사 LG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뭐 살짝 낮추긴 했는데 마이너스 한 1.2% 정도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조금 조정입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DA 바이오센서는 이제 진단 키트인데 아까 이제 속보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전면 다 해제한다. 아, 네네. 다 이제 안 해요? 이제 마스크는 2주 후에 결정을 하고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다. 네, 실내 마스크 아 실외도 2주 후에 그런가? PCR 검사 이런 거 안 한다고 이제? 이제는 그 이제 방역을 다 해제하는 거죠. 뭐 거리두기 제한 이런 게 이제 네. 없어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내가 걸렸나 확인하러 뭐 PCR 검사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뭐 어떤 제한 같은 거. 야, 그럼 정프로는 안 걸리고 넘어온 거야, 그냥?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야, 전혀 그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약간 골골대서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때를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이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어쩜 제가 최초의 스텔스 오미크론 안 걸린 오미크론 네. 아, 여튼 살아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히려 좀 그런 진단 키트 쪽은 좀 오히려 밀리는 그러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뭐 여전히 좀 대형주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시총 상인데 다 1% 가까이 좀 밀리고 있어서 증시에 좀 부담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도 오늘 좀 밀리고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에코프로비엠, 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또 첨보 이런 다 성장주들이 지금 오전에 좀 약간 물량들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르는 기업은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일단 증권사 후평 나와서 올라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5% 상승, 와이젠터가 0.8%,
JYP가 0.3%, 요 정도거든요. SM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 엔터랑 일부 반도체. 조선 괜찮군요. 조선. 네. 조선이 그래도 약세장에 잘 버텨. 어제 네, 요새 괜찮았죠.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도 괜찮고 그러니까. 정유도 괜찮고 리오프닝 일부. 조선 기자재 이런 네. 것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8%. 상승 종목이 240개, 하락이 56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7.83포인트 0.84% 빠져서 상승이 263개, 하락이 1038개. 그래서 어제하고는 완전히 또 180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좀 좋진 않은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코스피를 5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역시 오늘도 뭐 거의 전기전자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400억, 오늘 금융 투자가 400억이니까 이건 프로그램 매도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그래서 기존의 흐름과 좀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수급 상황이 오늘 오전에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제지업체들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하고 요새 뭐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죠. 예, 이 무림 계열사들이 굉장한 지금 강세고요. 한 10% 이상씩. 무림 계열사가 무림이 있고 신무림이 있고. 무림 SP, 무림 페이퍼 뭐 이런 회사들. 옛날 신무림도 있었는데. 신무림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예. 근데 여기가 또 펄프까지 같이 하니까 수직 계열하고 좀 완성이 된 업체라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아까 포스코 홀딩스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철강주들 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이런 기업도 괜찮고요. 도시가스 업체들도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고 사료,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좀 가셔야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영화 쪽 관련 기업들이 좀 센 것 같아요. 영화 제작하는 뭐 쇼박스. 네. 쇼박스가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의 그 야차 영화 그게 글로벌 3위 했더라고요. 3위 했더라고요. 그 제작사가 쇼박스더라고요. 배급사가.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JCGV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취식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좀 뉴스가 나오면서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즌은 사실 뭐 약간 뭐 아니죠. 지금은 영화 보통 여름이죠. 여름이 그때 블록버스터가 많이 아니면 뭐 명절 때인데 추석 때 한 네, 10월쯤에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제가 우리 저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화 티켓 하나씩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화 티켓이요? 네. 좋은 영화 뭐 나왔어요? 범죄도시인가? 범죄도시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새로 2. 2. 윤계상 씨 나오는 겁니까? 네? 윤계상? 마동석?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티켓을 구하면은 여러분께 쫙쫙쫙. 또 괜히 뭐 5장, 10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우리 100장 이하는 안 하지. 네, 우리는 안 크게 갑니다. 100장 이하는 안 한다니까. 자, 기다려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화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업종도 오늘 강합니다. 역시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고 그리고 조선주도 강하지만 요새 조선 기자재도 오늘도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주 또 의류업종, 정유, 백화점 뭐 이런 기업들 여행까지 그래서 리오프닝과 철강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외에는 다 빠지고 있고요. 성장 대표주들이 안 좋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뭐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제조업체들 또 반도체 대표주들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대표주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이 거의 지금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성장주까지. 그래서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게 좀 수급이 바뀌면 좋은데 지금 현재 오전에는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외인 기간 네. 조금 시장이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주창 매물이 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더 안 좋고 삼성전자 지금 신저가 내버렸네요. 지금 오늘 6만 7천원 깨가지고 52주 신저가가 났습니다. 저번에 6만 7천원까지 좀 찍었다가 반등했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도 지금 너무 안 좋고 그게 이제 한국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애플 그
이 생산 공장이 있는 뭐 중국의 쿤산인가요? 거기가 또 셧다운이 계속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 진짜 하락 안 한 게 포스코홀딩스 하나네요. 그거랑 LG전자 정도. LG전자? 네, LG전자가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LG전자는 뭐 애플 아, 네, 그 기대감도 있고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그 두 개 빼고는 다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야 뭐 삼성전자 좋았죠. 네, 좋았는데 조선 기자재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쪽에 뭐 쌍차 관련주들은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네. 쌍차요? 응?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쌍방울 뭐 이런 회사들? KG 스틸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장세하고 관련 없이. 네, 그렇죠. 오락 내리락. 아, 근데 현대비료, 현대사료는 도대체 지금 얼마 됐나? 지금 115,300원. 고점이 얼마인데? 현대사료 최고점이 148,000원이야. 떨어졌다 또 올라가네. 네, 다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리포트 또 보면서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다올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이 이제 오늘 그 관련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삼성과 TSMC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TSMC가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나 성장을 했고 단가도 10% 올라갔고요. 근데 주로 어디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냐면 HPC라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고 이제 고사양 컴퓨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수출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이쪽하고 자동차향 매출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PC 매출이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을 상회했다. 오히려 모바일 쪽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도 매출 성장이 한 20% 이상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가이던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주요 고객사가 이제 AMD인데 AMD의 그 CPU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계속 이 부분하고 엔비디아와 인텔에서 신규 수주도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뼈아픈 게 원래 엔비디아는 삼성이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8나노는 삼성 걸 썼는데 5나노는 이제 TSMC가 단독으로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양사이 좀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 네. 지금 삼성이 2위 GE마저도 이러면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지금 TSMC가 올해 50조 하거든요. 네. 인텔이 30조. 근데 삼성은 17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투자 면에서도 지금 좀 밀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삼성의 좀 근본적인 뭔가 전력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하이엔드 이제 고사양 제품은 TSMC가 점점 앞서가고 이 중저가는 그 다른 쪽 관련 기업들이 또 치고 나오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위아래에서 예,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텔까지 진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실적 발표를 보면서 예. 그리고 신한금융의 박효웅 애널리스트가 이제 IT 부품 자료인데요. 거기 이제 기업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 일단 수요 피크아웃 우려와 GOS 논란이 좀 있어서 이게 부품 산업 위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은데 네. 물론 당연히 낙관적으로 보기만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히 2년 동안 그동안 또 워낙 뭐 기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감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이 이미 꺾인 게 지금 확인한 상황이고 거기에 가전은 아직 견조가 돼요. 근데 가전도 그동안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 GOS 논란 예, 이것도 삼성은 이제 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부품도 그래서 GOS 논란에도 아직까지 데이터상으로는요 뭐 이렇게 오더컷 주문을 줄인다거나 재고 조정 이런 거는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마케팅을 더 늘리고 있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좀 우려되지만 부품주 주목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폴더블폰 계속 좀 관심을 갖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결국 올해 또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밀 건 폴더블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680만 대 출하가 됐는데 올해 1450만 대 아마 출하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네. 이미 일부 부품사들이 한 30% 정도 증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들 하면 뭐 다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판 쪽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게 좀 굉장히 수요가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기판이 좋은데, 근데 기판 쪽에서도 MLB 기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인데,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품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 그래서 그런 기업도. 그래서 이 IT도 모두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좋은 쪽만 잘 가려내자. 그런 좀 전략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리포트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고고싱 하나요? 오늘 프리타잖아. 네? 프리타. 아, 참 오늘 프리타구나. 아, 금요일이구나. 아, 깜빡했습니다. 아, 프리타 왜? 아니. 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깜빡했어요. 아, 저도 잔뜩 더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맨날 이제 징징만 하니까 이제 뭐 한 종목은 그렇게 뭐 여러분과 징징하더라도 여러분 추천받아서 한 종목은 한번 사볼까 생각했거든요.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사서 한번 사볼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시장이 또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25포인트 정도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빠지고 정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네. 양시장이 하락폭을 좀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징징했는데 뭘 또 징징 또 하냐 아까부터 징징했네 네. 계속 징징거렸죠. 네? 알겠습니다. 1% 네. HD 현대도 징징했지 또 뭐 바이오도 징징했지 다 했죠. 네. 네? 자, 이 정도 하시죠. 네. 네, 오늘 또 배울 건 배워야지 영어. 네, 영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의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